판타지야. 와, 이런 게 있어? 야, 좋다. 어서 와. 와, 뭐야? 와, 어, 칠한데? 칠한데? 어. 내 집이야. 뭐야, 뭐야? 좋다. 너희들을 위해 준비해봤어. 오. 칠하잖아. 스컬. 뭐야, 이런 게 있어. 와. 그러니까 이게 이게 메뉴를 시키려면 그 소토닉을 먹고 싶으면 도영에게 멤버들이 원하는 미션 하나 시키기고, 제콕은 재현에게 멤버들이 원하는 미션, 위스키 소다는 마크, 체리밤은 해찬. 해찬아, 마른 안주 좀. 저거 맛있더라. 근데 진짜 마른 안주가 이거면 사실 애초에 빼긴 했었어요. 그거 아니야, 저기 있어. 나 그지? 아, 아니야, 준비해주세요. 준비해주시고 있어. 호프집 기본 아니야? 아니 이거 너무 맛있는데? 이거 왜 이렇게 강릉, 맛있어? 강릉 야자 근데 맥, 여기서 맥주집에서 맥주 안 시켜도 나오는 그런 거. 맥주나 소주 드실 분 있으신가요? 나 마실 건데 칵테일부터 마셔보고 싶어. 아니 태일이 형 오늘 달릴 거야? 어? 그럼 배틀 뜨든 와. 오호호! 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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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 오호호! 졸? 지영. 아, 나까지 껴 3파전 가는 거야. 드디어 한번 789를 7891을 한번 찾자. 만약에 소주로 먹잖아. 소주로 하면 나는 3잔 한 잔씩 먹고 내가 3잔 마시면 3잔 이길 수 있어. 에, 오바이. 이거 오바이. 와. 진짜 이길 수 있어. 내기하실 형. 형 한 잔 마시면. 내가 강이지. 재현이 빼고 솔직히 이긴다니까 맘 먹으면. 그건 모르겠어. 소주로 한 잔씩 이렇게 짜 한번 하자. 아, 제콕이 나지 그러면. 나 제콕 하자. 제콕이 맛있어. 제콕 근데 제콕하고 우리 이름 거 아니야? 그래서 그 미션을 재현이에게 멤버들이 원하는 미션을 시켜야 돼. 재현이가 재현이 할 거를 해. 내가 원하는 미션을? 아, 너한테 우리가 원하는. 아, 그래? 그냥 간단하게 해 가지고. 난 제콕 마시고 싶었어, 사실. 그럼 아, 그럼 쉬운 거여도 되잖아. 어, 우리가 마시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윙크 해 줘. 이런 거 느낌 되는 거 아니야? 아우, 윙크 어디 보고 하면 돼요? 네, 우리 보고 해야지. 아, 그래? 한 명씩? 응, 우리 보고. 재현이에게 윙크 받기. 아, 나 근데 설렐 것 같아서 안 돼. 그러면 나 마크부터 할게. 아니면 이번에 질주 스포. 아 여기 왜? 타이틀곡 스포 한 가지 정해서 보여줄까? 질주 스포. 그렇게 맛있어? 맛있어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거 다섯 개 연속 받아 먹기. 아우 너 괜찮다. 재밌겠다. 오케이. 갈게요. 하나. 잠깐만. 아니 왜 이렇게 빨라? 빨리 너무 빨라. 너무 빨라? 나는 너무 쉬울까 봐. 좀 높이 해줘. 그럼 세 개로 갈게요. 오케이. 그냥. 아, 근데 나 이거 원래 탈락! 잠깐만 내가 할게 아, 근데 아, 이제 내가 너무 좁아서 여기서 던져줘. 내가 태용이 자리에서 던져도 할 수 있어. 세 개? 혹시 모르니까 네 개 잡을게. 하나만 하자. 아, 이게 좀 하나만? 이게 좀 바람에 하나만 하자. 역풍을 받네. 하나만 하자. 야, 근데 갑자기 아까 밑에 있던 강아지. 그렇지! 좋아, 미션 성공. 포커스 한 번 더 하자. 아까 밑에 있던 강아지 생각나지? 한종이. 아, 감기빨 싸는 줄 알았어. 재현이 미션 성공. 오케이. 네. 제리콕은 뭐야? 나인 제콕. 제콕 술이 알코올인데. 잭다니엘이랑 제콕 아웃샷? 형 괜찮아요. 나 괜찮아. 태형 형 괜찮아요? 어, 괜찮아. 갈게요. 뭔데? 와. 오. 감사합니다. 와. 아, 이게 마른 안주. 근데 우리 과일 안주 실패하지 않았나? 주문하신 과일? 네, 마른 안주. 와. 이거 치즈. 이거 좋다, 이거. 나의 페이보릿. 인더 월드. 아, 이런 치즈였구나. 이거 무슨 뜻이야? 커피 땅콩? 좋아요. 와, 근데 너무 예. 양심껏 준비해 주셔가지고. 아, 치즈 저거다. 맛있겠다. 와인 마셔야 되는데? 이거 하면 도와줄래? 근데 귀엽다, 근데. 솔직히. 와, 수박 맛있다. 감사합니다. 여기 태용이 형 정우영 거, 유타 형 거. 제 콕 왔습니다. 그래도. 진짜 귀여워. 너 숟가락 없어? 네. 아, 귀여워. 약간 그래도 좀 매너 있게 감사합니다. 내가 줬으면 옆 사람한테 줬으면 참 좋아했을 텐데. 아, 팁이야, 팁. 야. 아, 감사합니다. 이거 여러분, 우리 이번 진짜 난 진심으로 이번 질주 활동 우리 화이팅 있게. 질주 Let's get it. 진짜 Let's get it. 힘들어도 화이팅. 힘들어도 화이팅. 힘들어도 화이팅. 재밌게. 재밌게. 화이팅. 질주. 좋아요. 아, 뭐야 이거? 사약이 한약인데? 오. 어, 태용이 간다. 오, 와, 잘 가. 오, 어? 아니 왜 자꾸 나를 쳐다봐? 나를 쳐다봐. 야, 나 이거 치즈 하나씩 먹어. 진짜 맛있어. 이거 진짜 먹어. 맛있어. 블루 하와이다. 와, 아, 왔다. 블루 하와이 상. 야, 도영아 가자. 가자. 나 블루 하와이. 그건 한 입만 먹어. 와, 이건 진짜 맛있는데? 이거는 태일이 형 줘. 그래? 약은 거면.
자꾸 나랑 붙으려고 그러네. 쫄? 아니 근데 확실히 쫄기는다. 와. 아 난 원샷 때리고 지금 부자잔데요. 아니 아니 나는 와인으로 가려고. 아 꼭 그러면. 오. 안녕하세요. 아니, 선수들은 움직이는 거 아니야. 카코아 그러면. 와. 오늘 쎄는데? 이거 세트 쎄는데? 야 우리는 뭘로 갈까? 소주로 가자. 가자. 우리 그거밖에 없어? 난 소주 괜찮아. 아 왜 이렇게 배가 뜨겁지? 물 마실 사람. 이거 위스키 때문에. 배가 뜨거워. 자 일단 태용이 형과 태일이 형의 와인 건배식이 있겠습니다. 아 기다려봐. 아이스 아이스. 배운 사람 아이스. 아 이거 땅에다 놓고 하면 진짜 이렇게 들고 하는지. 그러면 이쪽은 이렇게 하자. 아, 달아. 그러니까 한 명이 다 마시면 다음 잔으로 가고 약간 이런 식으로. 주행님. 자, 마크야. 나도 이거 맛있어. 어, 근데 난 진짜 레드 와인 아닌 것 같아. 해찬씩. 어, 저것도 우리가 그거에서 얻은 건가? 약과 아이스크림이다. 약과 아이스크림. 와. 네, 주문하신 약과 아이스크림 아. 나오셨습니다. 와, 약과 아이스크림 좋아. 나랑 같이 하나 먹을래? 아, 이걸 이렇게 만들어줬구나. 이거 와, 진짜 얘를... 솔직히 이거 너무 맛있게 귀엽다 이거. 아, 짜내야지. 그리고 콩치즈를 내가 좋아하니까. 와 이건 진짜 너무 맛있는 야. 조합이다. 아이가. 와 약과 아이스크림 너무 맛있어. 나는 이미 그래서 굴다 콩치즈는 건배사 만들고 외치기야. 쉽다 쉽다. 아. 건배사 만들고. 아 그냥 two berries two berries one pour. 아 괜찮다. two berries two berries one pour. 하나 둘 셋. two berries two berries one pour. 술 맛이 어떠냐? 아 담입니다. 이번 활동 중 옆 사람에게 기대되는 점 말하기 아니면 이번 활동 목표 정하기. 야 그냥 솔직히 우리가 뭐 필요한 게 아니라. 솔직히 할 얘기가 이런 거 해도 괜찮을 것 같아. 그냥 기본적으로 이번 활동이 기대되는 점. 아, 난 일단 너무 재밌어. 아, 그리고 오랜만에 그 뭐야 우리 시즌이 앞에서 하지 않아? 맞아. 그지. 맞아. 2년 반, 3년인가 2년. 우리 영웅도 못했어. 우리 슈퍼히먼 이후로 처음이래. 어. 대박이다. 그리고 이제 음악 방송 안에 팬 있는. 함성 되나? 아래? 정우는 이미 겪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확실히 나는 이거를 많이 느꼈던 게 연중 MC 하면서 뭔가 형들이랑 이제 다 같이 와가지고 또 무대하고 팬분들의 함성 들으면 진짜 또 감회가 색다를 것 같아. 근데 난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어쨌든 시간은 지나가면 돌아오지 않잖아. 그래서 아 나 진짜 이런 얘기 해보고 싶었어. 시간이 달리는 형은 시간. 약간 양치기 소년처럼 들릴 수 있어요. 맨날 내가 농담만 치고 하니까. 아니요. 내가 진지하지 않아서 그러실 수도 있는데 이 순간이 진짜 소중한 거. 이 순간을 기다렸어. 물론 힘들지만 물론 힘들고 막 짜증나는 순간도 있고 막 그러겠지만 그치. 돌아가면 이제 지나서 이제 돌이켜보면은 그때 좀 더 즐길 거리라는 생각 많이 할 것 같긴 해. 먼 날 이번에 그렇게 될 거야. 아 근데 나는 그 생각은 들어. 우리에게 이제 재밌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 더 많긴 해. 그치. 옛날 이제 옛날처럼 뭔가 불편하게 하는 것들이 많이 사라졌다 이거지. 찬이 형 말은. 이제는 최대한 우리한테 뭔가 어떻게 보면 생각의 차이인 걸 수도 있어. 차이 약간 생각의 차이. 자 이제 다음 이제 짱을 한번 할까요? 누가 너무 빨라. 아 너무 빨라. 나 빨라 그럼 천천히 먹어. 나 혼자 마시고. 너 안 마시고 있어. 너 안 마시고 있잖아. 너 지금 혀만 담갔다 빼고 있잖아 아, 계속. 나 빼고 여덟 명 쫄? 아프니요? 새로운 유행인가요? 아 진짜 뭐. 그러면 원샷트 해줘 이거. 어? 원샷트 하면 원샷트 해줘. 원샷. 응? 그러니까. 어? 와. 아 근데 아까 그 어떻게 정했어? 형 두 개 걸린 거? 아 맞다. 형은 맞다. 생각해봐야 돼. 이번 활동 목표 정하기도 있어. 아 여기서 딱 정하자. 이번 깔끔하게 그냥 그걸로 할게. 아 오케이 오케이. 대리 형 소원이다. 늦게 출근. 늦게 출근. 아 한 명한테 해야 돼. 너보다 늦게 출근 이런 식으로. 아 차라리. 두 명을 좀 찍어야 되겠네. 두 명은 안 되죠. 아 두 번이야. 소원이 두 개. 형 두 개. 그러니까 두 개를 늦게 출근으로 그거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너보다 늦게 너랑 너보다 늦게 출근 이런 식으로 해야지. 타겟팅이 있어야 돼? 응. 아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하면 되잖아. 우리 보통 하면은 보통 앞주 뒷주 나눠져 있잖아. 그럼 앞주에 한 명 뒷주에 한 명. 예를 들어서 그냥 아무나 고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얘네보다 늦게 하면은 거의 맨날 뒤니까 뒤에서. 앞주랑 뒷주는 잠깐만
맨날 달라진다? 아니 아무나 고른 다음에 어. 그냥 얘랑 교환권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교환권? 응. 근데 막 진짜 재수없게 만약에 형이랑 나랑을 골랐어. 근데 형이랑 아니, 나랑 둘 다 앞이 뭐 앞이면은 맨날? 아니면 이런 거에 와 둘 다 콘치즈? 진짜 최고일 것 같아 저거. 준비 순서 할 때 아예 그냥 마지막으로 하는 거. 약간 그냥 그렇게. 아 근데 멤버 퉁쳐서 멤버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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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거절했어. 아 그러면 그러니까 두 개니까 그럼 그렇게 하자. 아 우리가 거절을 두 개를 안돼 안돼 두 개니까 하나로 그냥 그렇게.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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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노잼이야. 아니 다 노잼이야 그럼 노잼이야. 근데 이게 멤버를 딱 타겟팅을 하긴 했었어요. 그게 딱 일이었어. 어 매워. 매워 진짜 매워. 그러면 태용 마크로 할게요. 태용 마크보다 늦게. 오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몇 분 늦게. 몇 분 늦게? 은근히 빡세다. 그냥 늦게 우선. 그냥 늦게? 어. 우리가 근데 이게 정리가 되려나? 아 우리가 정리 해야지. 하자고 하자. 이거는 형 얀심한테도 물어봐야 돼. 만약에 애들이 진짜 스케줄이 새벽 5시에 끝났는데 내일 스케줄이 새벽 7시, 아 7시 아침에 어. 그래도 형 7시. 당당하게 갈 수 있어? 당당하게 갈 수 있지. 아. 완전 가능이지. 완전 가능이지. 정우도 있어, 성원. 정우가 판타스탈 정우, 성원. 하나. 근데 뭐야, 내 얘는? 태일형보다 늦게! 아니야, 아니, 근데 태일형보다 늦게 하는데 와, 그거다. 이거 정리 진짜 어렵겠다. 야, 그래도 아, 밥 얻어먹기 그런 걸로 할까? 근데 그러면 난 근데 좀 비싼 거 먹는데. 나도 비싼 거 먹어. 어, 나 해줘 그러면. 나 형이랑 밥 먹고 싶어. 진짜 맛있을까? 어? 아니, 아니. 밥값 내주기. 걔가 시켜주는 거야. 자기가 그러니까, 아니, 아니. 아니, 그냥 자기가 먹고 번. 있으면 걔가 해주기? 그러니까 아니면 뭐 계좌를 채주거나 계좌에 채주지 아, 별로야? 마크 형 그거 괜찮아? 아, 할 수 있지, 할 수 있지. 이 정도, 이게 더 깔끔하지. 밥을. 마크 형 안 매워? 빡센데? 와. 그러니까 밥 사주는 거지. 난 같이 먹는 거면 좋은데. 젓가락 있어. 아. 솔직히 두 명 합쳐가지고 그냥 제일 늦게 하는 것도 나는 이해할 수 있어. 두 명 합쳐가지고. 그게 깔끔할 수도 있어. 그게 깔끔하지. 그럼 오늘부터 질주 활동 끝날 때까지. 질주 시작할 때부터지. 질주 우리 시작했잖아. 그러면 지금부터 음악방송 활동까지. 어, 오케이. 아니, 활동 시작까지. 어? 시작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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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하네, 딜. 음악 방송 끝날 때까지 내가 먹은 밥 치워주기 누구지? 와. 대박. 야, 괜찮다. 역시 너는 밥 치우기 잘했지. 밥 치우기 잘했네. 달라. 내가 얘기해줬어요. 아니, 누구한테? 아, 누구한테? 누구한테? 아, 누구한테야? 아, 그러네. 타겟팅이 맞네. 아 진심으로 어. 아 화 안 낼 거야. 누구, 근데 야, 진짜 화내지 말자. 야, 야, 누구 한때를 하지 말고 매번 그때 가위바위보 하는 거야. 그러면 지금 가위바위보 할까? 어 가위바위보. 아 정우가 정하라 해. 그러면 정하는 거부터가 정우가 정하. 정하는 거부터 공평하지 않아. 왜냐면 형은 진짜... 정하겠냐고. 아, 그래 그래 그래. 아, 좀 심각한 거 없나? 어, 그거... 같이 단둘이서 어디 놀러 갔다 오기. 예를 들어서 뭐 부산 올려. 예를 들면 제주도 당일치기로 가서 고기국수 먹고. 나 진짜 부산 부산, 부산 이런데 다 지원. 어. 그다음에 어. 그 금전적인 거 다 지원. 오 어. 괜찮다 이거다. 숙박비. 아 뭐. 그거네. 아니면 활동 중에 음악 방송에서 그 이제 음악 방송 산업 다 끝나고 와가지고 발 닦여주기. 뭘로 닦아? 그거는 밥 쓰기보다 더 싫을 거야. 매일 매일? 아 매일매일은 아니다 한 번. 아, 양말 신겨주기. 아, 그건 할 수 있을 것 같아. 내 알코올 티슈로 닦아줄게. 됐어 이제 다 신경 꺼. 원하는 거 해. 너 원하는 거 해. 나 그러면은 진짜 한다? 응. 나 그럼 룰렛 돌리고 여행 갈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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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나. 저 진짜 하고 싶은 거야. 저가 여행 가고 싶은 거야. 짐 돌릴까? 응. 제 걸로 돌릴게요. 야 근데 여행 어디 가는데? 어디 나한테 해? 아 얘가 정해. 다 얘가 정해. 아 근데 국내야 국내지. 그러니까 국내 어디? 아, 좀 당연히 국내. 빡세지 않아서 국내지. 아 당연히 국내. 아 일본 당일치기. 아 군대 가려. 어? 일본 당일치기. 센데? 와 근데 진짜 되게 좋은 거야. 되게 귀여워. 자 갑니다. 바로 갈게요. 아 없이 가고 그냥 가서 인증샷만 오케이. 인증샷 찍어. 자 걸리면 바로 정우랑 포옹하기. 오케이. 오케이. 바로 갈게요. 뚱 두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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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괜찮아. 다시 확인하고 있어. 지금 맞는 기억이 나. 와, 제대로 했지. 네. 어, 진짜 제대로. 네. 유타 아직도 밀려 있어. 아, 재현이랑 가는 것도. 유타 나랑 거제도 문도 가야 돼. 셋이 어. 같이 가면 되겠다. 아, 진짜. 셋이 같이 가. 셋이 같이 가. 셋이 갈까? 셋이 거제도 가까우자. 아니 거제도. 셋이 가면 재밌을 것 같아. 안 그래도 셋이 못 갔어. 못 갔지. 둘이 근데 유타 좋은 거 같이 가는 건 뭔가 끼고 싶긴 하다. 근데 그 대신 얘가 정하는 날짜에 유타 형은 그냥 따르는 걸로. 오케이 오케이 그런 식으로. 오케이. 아 부럽다. 근데 확실히 정우가
뭔가 막내사 막내 같아서 분위기 메이커야. 갑자기? 뭐야? 태형이 진심이야. 약간 취했어요. 나는 아니 어차피 우리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오잖아. 그래서 사실 우리 제가 정했던 스포츠나 사실 그런 거 내일은 비 오늘보다 비가 더 많이 온대. 그래서 지금 비가 안 올 수 조금 덜 올 때 올라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어차피 우리 내일 연습도 있으니까 그냥 오늘 올라가고. 그러면 이번 활동의 목표. 이번 활동 목표? 그러니까 이건 나한테 필요할 것 같기도 한 건데 뭔가 좀 더 서로 칭찬하고 멋있다고 해주고 약간 같이 무대 위에 있을 때 이 순간순간 힘들지만 솔직히 진짜 힘들잖아. 마크 천이는 특히 더 진짜 힘들 것 같은데 뭔가 결과야 어떻든 나는 이번 활동에 본인이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 오케이. 약간 진짜 진짜 진심으로 약간 우리 연차도 그렇고 시기도 그렇고 뭔가 노래 춤도 그렇고 그냥 재밌게 할 수 있는 활동일 것 같아서 그냥 진짜 그렇게 하면 오히려 더 맞아. 멋있어 보인다는 생각을 했어가지고 그냥 우린 뭐 약간 재밌게 했으면 좋겠어 진짜 이번은. 황금이 이제 맞아 다르니까 힘내봅시다. 결과에 어떤지 네. 진짜 그 목표가 결국에 활동 재밌게 하는 거 재밌게 하자는 거 아니면 한 명씩 다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거 듣는 것도 맞아 재밌을 것 같아. 오케이. 이런 기회 없으니까 어떻게 하고 싶어 하는지 뭔가 본인 나 근데 다 말한 것 같은데 나 진짜 이제는 환경도 다 되고 우리만의 나는 개인적으로 다 생각하는데 분명히 안에 다 한 명씩 다 본인만의 여유가 생겼을 것 같고 그리고 다 이 곡을 마음에 들어 한다면 나도 그냥 재밌게 했으면 좋겠어. 괜히 스트레스를 안 받았으면 좋겠어. 스트레스는 뭐 다 받지만 이상한 데서는 안 받았으면 좋겠어. 이거 쓸데없는 데서 받지 말자. 그러니까 감정 소비를 이상한 데서 하지 말자. 나는 그 뭐 도영이한테 한번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한번 뭐 우리 촬영하는 걸 봤는데 우리가 같이 연습생을 난 형들 다 연습생 형들 뭐 동생들 다 연습생 때부터 봐온 사람들인데 지금 내 앞에 보고 있는 형 멤버 형 동생 멤버들은 너무 멋있는 연예인이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와 그때 같이 연습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멋있는 사람들이었어라는 생각을 했단 말이야. 뭔가 나도 멤버들한테서 프라이드가 생길 때가 있어. 그리고 뭔가 우리 칠만의 그 진짜 그 멋이 있다고 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프라이드 갖고 꼭 뭔가 그걸 그냥 뭔가 세상에게 진짜 알리고 싶은 게 항상 목표였는데 이번에도 그 활동 목표. 뭐 우리가 못하는 것도 하는 애들이 있고 뭐 그런 걸 보고 나는 약간 막 꿀린다는 건 아니지만 약간 이제 의식할 때는 있는 거지. 그러니까 암튼 우리는 이 우리가 진짜 제일 빛날 수 있을 때 제일 진짜 우리 진짜 멋있으니까 Sunrise 맞아 Sunrise yep. 근데 진짜 멋있다 야. 나는 근데 진짜로 거짓말이 아니라 제 진심으로 지금 약간 멤버들이랑 팬들 때문에 하고 있는 것 같아. 내가 그게 아니면은 할 이유가 없었어. 멤버들과 팬들에 대한 의리와 애정으로 지금 하고 있는 느낌이야. 또 음악에 대한 사랑은 언젠가 또 생기고 커지겠지. 근데 지금 나의 상태는 약간 그 정도로 뭔가 지금 멤버들의 약간 의지를 많이 하는 느낌이어가지고 좀 그래서 이번 활동도 사실 덕분에 행복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무슨 고마운 일이 것도 있어? 있고. 아니, 일은 없는데 그냥 요즘 나의 이 텐션? 텐션과 이 감정 상태들이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멤버들한테 고맙다는 말을 좀 해주고 싶기도 했고 우리도 너한테 분명히 감사한 게 많아. 맞아 그러고 싶었습니다. 약간 번아웃이 오면 그런 거 같기는 해. 뭔가 그치. 좀 열심히 막 준비하거나 기대하거나 이런 게 있으면 또 기현이 할 말 있어? 근데 약간 아까도 형한테도 얘기했었던 건데 나는 진짜 나는 그 아까 마크 얘기했던 거 비슷했었잖아 내가. 난 우리가 진짜 멋있다고 생각을 진짜 갖고 있거든. 뭔가 우리는 그런 팀이라면 나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어가지고 뭔가 뭔가 우리가 갖고 있는 멋이 있다고 나는 확실히 생각해. 그래서 나는 근데 이제는 그게 뭐 더 좋은 성적이나 이런 걸 떠나서 그냥 나는 계속 우리가 그냥 재밌게만 하면 분명히 멋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그냥 준비한 대로 재밌게 하는 게 난 이번 표. 좋다 좋다. 좋아. 멋있다. 뭐 나는 솔직하게 말하면은 요즘 들어 자신감이 진짜 없어. 무대에 대한 혹은 카메라 앞에 설 때 뭐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뭔가 그게 약간 이 연차에 그런 걸 느낄 수밖에 없나 라는 생각을 들 수밖에 없는데 약간 뭔가 자신감 북돋아 주는 말을 할수록 진짜 기분이 진짜 그때마다 너무 좋고 의지가 되는 것 같아. 솔직히 나도 뭔가 멤버들한테 그런 얘기를 계속 해주고 싶은데 그런 말을 또 머뭇거리는 것도 있고 뭔가 못하는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너무 조급함이 많아서 그런 것 같긴 해. 뭐 이번 활동을 통해서 그냥 최대한 해볼 수 있는 거 해보고 후회 없이 이걸 해냈다라는 증거를 만들어 놓고 가고 싶어. 나중에 뒤돌아봤을 때 해온 발자취 중에 멤버들은 항상 열심히 했었고 우리 회사도 항상 열심히 했었고 열심히 해봅시다 다들. 오케이 고맙스. 정우의 이야기. 그냥 일단은 나도 지금까지 이제 127에 합류하면서 뭔가 뭐냐 형들한테 고마움도 많고 형 동생들한테 지금까지 오기까지도 되게 시간이 길었던 것 같은데 뭐 되게 다양한 많은 일들도 있었지만은 그게 뭐 좋은 거건 나쁜 거건 시간 지나면은 추억으로 남을 테니까 이 순간순간들을 어떻게 즐길 수 있을까 되게 많이 노력도 하고 생각도 하는데 요번에 이 앨범 뭐 다 똑같은 얘기인데 아 우리 NCT 127이구나 이런 이미지를 확실히 대중들한테 심어주고 싶은 생각이 있어. 나도 진짜 멤버들한테 프라이드도 많이 가지고 있고 이제 서로의 그 뭔가 나는 나도 힘이 닿는 데까지는 열심히 할 테니까 뭔가 힘들더라도 재밌게 해보자는 말을 해주고 싶었어. 근데 정우가 진짜 열정이 넘치긴 하지. 나도 가끔씩 약간 콘서트 같은 거 하다 보면 정우를 보면서 힘 얻어. 그치? 아 진짜 미쳤어. 아 근데 나는 그렇게 안 하면은 내가 짜증나. 강박 있거든. 후회 없이 안 하면 뭔가 오 약간 후회 될까 봐. 안 하는 게 더 그렇게 맞지 않은 게 더 짚은 나는 그니까 순수함이 좀 있어서 그래. 순수해. 너무 좋아. 순수해. 너무 솔직히 가지고 있는 게 최선을 너무 좋아. 다 하고 싶지. 진짜 좋은 거야. 잘하고 싶은 욕심도 있고 사실 열심히 하자고. 좋아. 나도 그냥 사실 뭔가 나 재밌게 했으면 좋겠고 나도 그냥 사실 저도 힘든 거 나도 힘든 건 있는데 그래도 이번에 뭔가 오랜만에 너희들이랑 같이 춤추고 노래하는 이 질주라는 노래가 이게 신나니까 그래도 약간 버텨서 뭔가 생각이 드는 것 같아. 그래도 또 이게 한 명 한 명이 앞으로 뭔가 걸어가는 미래에 대해서 뭔가 도움이 되는 시간이라고 믿고 싶고 닐이랑 너희들이 있으니까 하는 거 약간 좋아. 끝. 왜 이렇게 말을 잘해. 깊어. 진짜 깊어. 진짜 살아서 사람이 깊어. 맛있어.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면 나는 근데 진짜 그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 이번에 우리가 질주라는 곡을 아홉 명이서 너무 다 만족해하면서 멋있다고 생각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냥 난 다음 앨범도 이렇게 될 거라는 확신은 없는 거예요. 정말 모르는 상황에서 이 앨범에 이 곡을 만나니까 그냥 나도 너무나 약간 진짜 신이 나서 막 정말 나중에 되돌아 봤을 때 정말 기억에 남을 정도로 내가 그냥 날 그냥 보내고 싶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뭐 내가 뮤비 촬영장에서도 우리 정말 잘 될 거라고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것도 뭐 정말 사실 이거는 우리가 이번 노래 진짜 잘 될 거야 라고 한다고 해서 물론 잘 되는 거 아니지만 그냥 우리가 먼저 진짜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난 진짜 형들한테 우리한테 NCT 127한테 진짜 즐겁고 기억에 남는 그런 앨범이 됐으면 좋겠어. 근데 진짜 즐기는 자가 인류라는 말 있잖아.
무대에서 즐기면은 그게 느껴질 거야 또. 아 진짜 태일이 형 좀 한마디만 하지 마세요. 약간 와인 먹어가지고 혀랑 입술 빨 보랏빛 된 거 지금 얼마 먹었다고 벌써 보랏빛이 돼. 샤넬 이상이야? 맥스야. 말단자 맥스야. 혀 내밀어 봐. 혀 봐봐. 오! 두스만 먹었어 지금 혼자. 잠깐만 태일이 형 말하기 전에 맞아 이거 빨리 소리내야 돼. 소리내야 돼. 아 잠깐 야 태일이 형 나는 근데 취하면 난 계속 마실 수 있긴 해. 아 진짜? 끝은 없어. 알았어 내가 줬어. 줬지? 알았어. 그거 너무 딥할 필요도 없구나. 딥할 필요 없고 난 뭐 무슨 너무 욕심 안 내고 뭐 지금 이미 좀 많이 그래진 것 같은데 여유롭게 하면 좋겠어. 하면 좋겠어. 근데 이미 일관이 완전할 것 같지. 그러니까 막 솔직히 테일러 말이 뭔지 알겠는 게 우리가 아직 어리긴 어린데 그냥 아이돌 중에서 어린 느낌은 아니잖아. 솔직히 거의 절반 넘게 20대 후반이잖아. 그치. 그래서 사실 우리 나이와 우리 이거에 맞는 약간 여유롭고 노련한 느낌으로 하는 게 더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해. 아무튼 우리의 공통적인 의견은 이번 활동 재밌고 행복하게 하자야. 우리들의 목표가 원래 지금 있는 것보다 훨씬 높았잖아. 자신 있게. 난 이번 활동 다들 자신 있게 즐기면 난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 진짜 자신감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 맞아. 근데 진짜 솔직히 다른 거 다 떠나서 노래가 좋아. 그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아니면 안 될 수도 있어. 음악 사운드만 봐서는 원탑인 거 같아. 음악은 거짓말 안 해. 그러니까 그거 믿어보자. 막잖아. 다 같이? 그러면은 그래도 힘차게 끝내야 되잖아. 그러니까 힘차게 끝내야 돼. 약간 죽여보자! 하나, 둘, 셋! 죽여보자! 가자!